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날두의 노쇼 논란도 있었지만 우수 선수 출전은 대회 흥행을 좌우하는데요. 이번 마스터십에선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세계 챔피언, 아시안게임 금메달, 그랑프리 우승. 세계 무예 마스터십 출전 선수들을 따르는 성적표입니다. 지금까지 20개 종목에 등록한 선수가 100개 나라 2,200여 명. 세계 랭킹 8위 안에 들거나 최근 3년 동안 세계 대회와 대륙별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83명에 달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씨름인 크라슈의 경우 우승 경험이 있는 강자만 12명.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이란의 알리 악바리도 출전합니다. 세계연맹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우수한 선수입니다. 업어치기, 허리 우리기 이런 기술로서 크게 한 판에 가까운 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복싱 사바테에도 세계 랭킹 1위 말리의 모하메드 디아비가 출전합니다.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UFC와 비슷한 격투기 경기가 하나 생겼어요. 이 사바테 발차기 이제 그 이 후에떼 킥으로 KO 승을 한 굉장히 우수한 선수입니다. 랭킹 포인트 부여가 확정된 펜칵실랏과 삼보 등 9개 종목에도 챔피언들이 즐비하고 태권도 역시 겨루기 단체전에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선수들의 실력에 맞게 국제연맹에서 지정한 기술대표가 경기 진행을 맡고 국제표준에 따른 도핑 검사 등 운영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1회 대회 때는 이제 소변만 검사했다고 보면 이번 대회는 혈액 검사도 이제 추가를 하게 되고 그 신체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도핑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금메달 271개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세계 최대의 무예 대전. 그 막은 한 달 뒤 충주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